안녕하십니까. 짧은 지식을 전달하는 삼분대학 학장 안영열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관리자와 현명한 리더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다이애나 부스는 허핑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서 똑똑한 관리자와 현명한 리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할때 쉬운 일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일을 차례대로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 현명한 리더는 어떤 복잡한 일들이라도 일을 쉽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한 관리자는 일을 제대로 처리할 줄 압니다. 현명한 리더는 그 일이 조직에 옳은 일인지 판단하고 조직에 옳은 일을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똑똑한 관리자는 일 처리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리더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팀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한 관리자는 자신의 특별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현명한 리더는 자신의 숙달된 방법뿐만 아니라 내부, 외부에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똑똑한 관리자는 풍부한 정보와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리더는요, 풍부한 정보와 노련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입각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응용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한 똑똑한 관리자를 넘어서 현명한 리더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